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참나무 토막에다가 구멍을 뚫고 표고버섯 종균을 넣었는데, 요거는 이제 저온에서 잘 나오는 종균이라 많이는 안 했어도 몇 토막 이렇게 했는데, 지금 이제 물을 좀 뿌려주고 좀 두드려주고 누였다 좀 세워주고 이러면은 더 버섯이 잘 되는데, 바쁜 관계로 그냥 여기다 그냥 그늘에다가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 박아서 그냥 세워만 놓고, 이 벼너는 까만 망이로 덮어놨더니, 그래도 종균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섯이 먼저 좀 따서 먹고, 또 지금 와보니까 이 버섯이 좀몇개딸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따봤는데, 이렇게 크게 따도 물론 먹을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한 요만할 때 따서 먹는 게 제일 맛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데는 미처 못 와서 좀 며칠 커지면 이제 그건 말려서 뭐 조미료로 써도 되지만, 그냥 요만할 때는 후라이팬에다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 표고버섯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놓으면 버섯을 많이 딸 수가 있는데,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많이는 못 했는데, 그럴 처지가 되면은 뭐산 발매할 때 허가 낸 데서 참나무 토막을 많이 비면 그런 데서 좀 조금 사든지 얻어서라도 이렇게 종균만 넣으면은 그늘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아니면 차각망을 쳐주셔가지고 이렇게 몇 토막 해놓게 되면 이제 봄이로 가을로 이렇게 또 여름에도 좀 되게 좀 선선할 때는 좀 나오는 것 같고, 그래서 버섯을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너무 이제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중간짜리 참나무 통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종균을 이제 한 판씩 사다가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요 하얀 게 이게 껴놓은 건데, 이 종균이 이제 죽은 거는 또안 나오고 또 가물어도 안 나오고 또 올해 안 나오면 또 내년에 나오고 또 나온 데서 또 나오고, 그래 이런 거는 지금 나오는 과정입니다. 이런 건. 이것도 옆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좀 가끔씩 주면은 습기가 있으면 더잘 나오고, 또 이제 온도가 이 저온에서 잘 나오는 버섯은 또 선선하고 그럴 때또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런 건 추울 때 나왔다가 얼어가지고 이제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거고,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데다 이제 물을 얹어주면 더잘 크고 그랬는데, 여기는 이제 산 밑이라 자주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기만 한 겁니다. 오늘은 참나무에서 표고버섯이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